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안녕하십니까? 약부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하고 주요 섹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선물옵션 만기 1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FNC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여러 이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제 경계하는 자세로 시장을 좀 보되, 그렇다고 이 지금 현재 시세가 나고 있는 2차 전지 쪽을 너무 좀 경계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날아가는 물량을 좀 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을 보되 수급으로 확인하고 사고 팔고를 하되 이 베이스 물량을 좀 들고 가고 면서 이 손바퀴 물량을 참여로 장세에 있어가지고 여름 대응을 하자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보기 때문에 어제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증시 같은 경우는 업종별 차별이 좀 심해졌는 것 같고요. 이 대형주 지수는 1.5%, 주형주는 약보합, 그리고 소형주는 어제 0.7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2.9% 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2차 전지를 포함한 일반 전기 전자가 약 13% 올랐는데, 자, 여기 있어가지고 에코프로 BM 거래 대금이 어제는 1조 6천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의 전체 12조에 비한다면 상당한 수급이 좀 이 매매가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코스닥을 끌고 가고 있는 섹터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MF, 이 삼형제가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이 2차 전지의 이 강세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이 섹터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실적적인 테마를 좀 본다면 우주 항공이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주 항공과 성격이 같은 방산과 그리고 오늘 약세장이 앞으로 좀 시간별로 좀 이어진다면 에너지 관련 주들이 이 저점에서 이 V자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장기적 테마, 지금 현재 전고체뿐만 아니라 이 양극재, 음극재, 우리나라 시장에 난리 부르스도 아니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이 초반부터 못 샀다라는 생각에 지금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 많이 올라가서 매수 못 하겠다라고 불모도 강릉도 지금 구경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소외받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원래 지수의 반대편에 있었던 STO, 증권형 토큰이라든지 곡물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을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한번 이 장중 저점에서 이 비추세 시간 들어갈 때 저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오늘은 이제 첫머리를 들은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종가나 장중에 꼭 여러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유는 이제 첫머리를 들은 정배열 초입의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KG 에넥헴에서 고객사로 둔 KG 케미칼로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제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CD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유념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얼마 전이었죠. 서 회장님이 이제 경련 복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난 셀트리온 삼행제가 저점에서 강한 수급으로 다시 한번 더 오늘 머리를 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는 저점에서의 장대 양봉, 정배열 돌파형 캔들 첫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이 정고점에서 매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절 끊어낸 다음에 이제는 안착하는 자리에서 다시 따라붙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바이오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서, 오늘은 이 선별적인 차별화가 되어 있는 몇몇 이 2차 전지 소재의 쪽과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저점에서 자리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는 셀트리온 삼행제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의 우량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한해서 저점에서 이제 매수 준비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키워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주요 섹터로는 2차전지 소재주, 엔터주 그리고 바이오 업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오늘 공략주 좀 알아볼까요? 네, 공략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요, 자, 해성 DS입니다. 자, 해성 DS입니다. 오늘 해성 DS 간만에 반도체 이 패키지용 기판 리드 프레임 생산 업체를 이야기 드리는데요. 사실상 많은 오랫동안의 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 회사가 얼마 이 해성 DS가 영업 이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량하는 회사가 사실상 부각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고 왔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기판의 서버용 매출이 높아서 22년도 작년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습니다. 차례용 리드프레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며 올해 매출은 총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고수익 제품인 전장용 리드프레임 매출이 올해는 영업이익이 20% 이상에도 육박하게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제가 우리 이제 실전 투자 프로그램에 이 기업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1년도에 860억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2,000억입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8,000억 종목에 연평균 100% 성장하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몇 있을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접근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장대 양봉이 났고 오늘 이 단봉의 음봉인데 보약 같은 음봉, 아군의 음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봉의 음봉입니다. 자,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음봉 공략 가능하고요. 장중 매수 가능합니다. 자, 목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500원에 손절가 45,000원에 장중 접근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해성 DS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